전주환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살이다. 전주환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했다고 전해졌는데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그의 나이 26살로 굉장히 빠른 나이에 합격했으며 뛰어난 머리를 지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회계사 합격 후 1년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회계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후 그는 회계사의 길을 걷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입사 동기였던 1994년생 여자 영무원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2018년 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은 입사 당시 동기였던 여성 A씨에게 3년간 약 350회 이상의 전화통화, 문자를 걸며 스토킹을 이어왔다. 또한 불법 촬영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까지 보냈다. 전주환은 이미 스토킹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였다. 그 상태로 범행 전날인 18일 6호선 증산역에 들러 자신이 휴가 중인 영무원이라고 밝히며 스케줄표를 조회했고 스토킹 피해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피해자의 과거 주소지 주변까지 찾아가 미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적인 인트라넷망이 아닌 전사자 원관리 시스템에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고 전주환이 그것을 미리 알고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 그걸 활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것이었다. 직위해제가 되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권한이 살아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후 9월 14일 전주환은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1시간 10분가량 대기를 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 순찰을 하러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전주환은 지난해 말부터 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을 달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점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소주와 맥주를 함께 사갔다. 걸음걸이만 봐도 취한 게 분명했고 술 냄새도 심하게 풍겼다. 술을 사러 하루에 두 번이나 편의점에 들른 적도 많았다. 결제는 일반 신용카드와 서울교통공사가 적힌 카드를 번갈아 썼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11월에는 전주환의 아버지가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해 전주환의 주거지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자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전주환은 지난 9월 5일부터 피해자의 집을 세 차례나 가서 미행했다. 전주환의 살해 동기는 피해자 A씨가 고소 후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이 살해를 저지른 것이었다. 전주환은 살해 당시 양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 살해 후 현장을 빠져나갈 때 수사의 교란을 주기 위해 양면이 다른 색상의 점퍼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인 14일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을 꼈으며 점퍼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부분이 밖으로 오도록 입었다. 그는 살해 당일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악마 같은 범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